이건 그냥 예쁩니다. 이 말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. 하나, 둘, 셋. 어머, 이거 봐. 어떡해, 박재민. 안녕하세요. 지민이 앨범. 제가 이번에는 리버스 특전을 과감히 다 포기하고 교보에 가서 사왔습니다. 그냥 가서 계산하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두 종류 세트를 구매해 왔어요. 일단 먼저 이 민트색부터 언박싱을 해볼게요. 이게 블루밍 버전이에요. 여러분, 지민이 노래 들어보셨죠? 진짜 좋지 않나요? 이번에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. CD가 나왔는데요. 그냥 딱 보기에 LP판 같아요. 너무 작은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놓은 게 또 컨셉 완전히 미쩐다.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CD 너무 예쁜 거 아닌가? 와, 진짜 너무 예쁩니다. 이건 그냥 예쁩니다. 이 말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.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거는 와, 귀여워. 무슨 약간 어디 막 홍대나 그런 데 거리에 막 붙여져 있을 법한 그런 포스터인데요. 이것도 방에 붙여놔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뭔가 다 옛날 어떤 컨셉을 잡아서 만든 것 같거든요. 저는 뭐 뮤직비디오를 봐서 그런가. 자, 요거는 폴라로이드 같은데요. 뭐라 그럴까. 이 느낌을,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는지 저는 참 잘 알겠지만 너무 초점이 흔들려 버린 사진입니다. 뭔가 이게 되게 힙하다는 느낌이겠지만, 아, 에이, 싫어. 이렇게 초점 나간 건. 이거는 코스터예요. 코스터.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코스터겠죠? 얘는 이제 이 블루밍, 이 민트 색깔, 이 앨범에 맞는 컨셉 카드라고 해요. 이게 어떤 것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유선지라 그래야 되나, 이 끼친 이게 뭐라 그럴까, 문구 덕후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. 짜잔, 얘는 스티커입니다. 이건 이제 가사집 같은 거겠죠? 여기에 포카가 있겠죠? 뒷면은 이렇게 민트색이고요. 하나, 둘, 셋, 짠! 오, 예쁘다! 예쁜 거 가까이! 이 스메랄다 꽃을 든 지민인데요. 요거 컨셉 포토에서 본 것 같아요. 아, 예쁩니다. 너무 귀여운 사진이 나왔네요. 그래서 저는 리버스 특전이 아니라서 이렇게 포카나 폴라로이드 하나. 그래도 뭐 빨리 받는 게 좋아서 제가 선택한 거니까. 자, 요거 이제 화보집, 이 가사집 들어있는 트랙리스트 있는 거를 볼게요. 이 컨셉으로 되어 있는 모양. 아, 그러네요. 스메랄도 가든에서 찍은 지민이에요. 뭐라 그러지, 약간 좀 댄디한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. 댄디하면서도 약간 치명적인? 하지만 또 청순한 그런 정장 차림의 지민이가 있습니다. 트랙 2. 트랙마다 그 사진이 다 틀려지진 않네요. 사진, 기획자 이런 것들을 다 써놨네요. 귀여운데? 가사집이 있고요. 또 사진이 있겠죠? 아, 뭔가 형식이 되게 옛날스러워요. 옛날. 그러니까 이번에 후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후 얘기를 하는데, 후가 되게 많은 그 추억을 소환했던 노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앨범 컨셉도 좀 그런 식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종이 화보라든지 이런 색감 잡는 거, 그런 게 뭔가 조금 우리 한번 추억으로 돌아가 볼까? 그런 느낌으로 잡은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페이스 다음으로 그냥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, 페이스 앨범하고는 분위기도 많이 틀려졌고, 뭐랄까, 이번 앨범은 정말
무르익어서 막 터지는 막 그런 앨범 같아요. 전곡이 다 너무 좋았고, 지민이가 되게 작정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. 작정했어, 작정 완전히. 지민이의 그 맑은 눈에서 광기를 본 저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. 아 이거 너무 귀엽다. 이렇게 귀여운 지민이가 약간 이 눈에서 광기를 읽었어요. 이렇게 해서 블루밍 버전 사진 끝. 땡스도 있고요. 자 이렇게 해서 끝. 이번에는 짜잔, 이거는 세레나데 버전이에요. 세레나데 버전. 와 이거는 CD가 더 예쁘네. 이건 진짜 뭐라 그럴까, 진짜 LP 같아요. 저 하얀 거보다 더 LP 같아. 완전 귀엽죠. 와 이거는 어디 세워놓고 싶어. 얘는 진짜 약간 좀 전시용 전시에 될 것 같아요. CD계 LP계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아. 노랑색. 와 똑같이. 와 이거 사진부터 볼까요? 폴라로이드. 오 요건 예쁘다. 초점이 맞았어. 아이 신나. 초점 맞은 지민이 폴라로이드 사진. 그 작은 포스터. 아 저 노란색이 예쁜데요. 이 세레나데 버전이 훨씬 예쁜데요. 어 귀여워. 이 옷을 뭐라 그럴까요? 제복? 약간 밴드복? 뭐라 그래야 돼?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는 거, 이런 거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지민이한테. 그것도 쓸 수 없는 예쁜 코스터. 이거는 요 앨범 요 세레나데 버전의 그 카드입니다. 짜잔, 요거는 스티커. 그러면 여기서는 포카가, 요거는 노란색이에요. 하나 둘 셋. 와 귀엽다. 뭐야 약간 찍힘 없네. 귀엽습니다. 이 옷을, 이 제복을 입은 반쯤 열 개썸팍을 좀 열어놓은 지민인데요. 아 이렇게 귀여운데 너희 광기 잘 봤어. 이번 또 이 컨셉은 이렇게 제복 입은 밴드 악기? 뭐 악기 연주자 이런 느낌이네요. 뭔가 이렇게 단위에 올라서 갖고 찍은 사진들이 있던데, 되게 이런 말 하기는 되게 좀 그렇지만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비틀즈 생각도 납니다. 이거는 약간 가사집이 틀린데 한글로 굉장히 크게 써져 있어요. 아까 거랑은 그 블루밍 그 컨셉이랑은 약간 틀린 또 화보집이네요. 그래갖고 세트를 사야 하나 봐요. 이 각도 칭찬해 지민아. 와 이거 예쁘다. 접었어야 했니 또? 속이 후련했냐?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어쩜 그렇게 뮤직비디오에선 초절정으로 나오다니. 빨리 볼게요. 와 이것 봐. 그러니까 이 느낌 있잖아요. 약간 비틀즈스러운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? 이것 봐. 이거 진짜 멋있다. 약간 그림자져 보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 꾸몄는데 무늬를 줬나봐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, 이 옷 되게 잘 어울리는데 약간 군악대 옷스럽잖아요?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. 어머 이것 봐. 어떡해 박드림. 진짜 코드를 약간 잡은 듯한 저 모양. 세레나데 버전 화보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짠! 땡스투! 진짜 얼른 보고 싶습니다. 짠! 이렇게 해갖고 지민이 이번 앨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저는 위버스 특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단촐한 포카와 폴라로이드입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